경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킥오프로 출발합니다. 보이비아르,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 역수비죠. 받았어요.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받았는데요. 아, 모르나요? 슛! 아, 들어갑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네, 대단했습니다. 부드러운 연결 동작에 이어서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네, 슈팅하기 좋게 감각적으로 볼을 잘 떨어뜨려 놨죠. 기량이 돋보이는 골이었어요. 조진호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선제골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거든요.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치고 나갑니다. 어, 받았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올립니다. 헤더! 야, 이걸 막네요. 몰아붙입니다. 전진합니다. 자, 역습기 협니다. 네얀 플루셉스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손흥민. 네얀 플루셉스키. 제임스 메디슨. 슈팅!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제임스 메디슨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즈너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과연 크리스티안 로메로. 던지기 상황. 앤드로스 타운센트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네, 속지 않네요. 통하지 않습니다.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손흥민. 손흥민 일단 돌립니다. 그대로 흘러넣은 볼. 마블러스 나칸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왼쪽 잘 봤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로드리고 벤탄쿠르. 전방으로 갑니다. 네얀 클루셉스키. 제임스 메디슨. 손흥민. 좋은 볼터치.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미드필드에서 좋은 조직력을 선보이며 공격으로 잘 이어졌어요. 이 두 골이라는 스코어 차가 전반전이 얼마나 순조롭게 흘러갔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오른쪽 잘 봤습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제임스 메디슨. 네얀 클루셉스키. 제임스 메디슨. 케인. 자, 제칩니다. 뚫었습니다.
어쨌든 의욕적인 모습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골에 대한 부담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손흥민 패스 좋은데요.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받았습니다. 역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손흥민 위치 좋습니다. 에릭헨 한가지 빠른 슈팅으로 골을 걸어봤습니다. 와, 진짜 없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준비 동작 없이도 아주 강한 슈팅 보여주네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케인,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 받았어요. 이어지는데요. 아, 좋은데요. 슈팅! 추가골을 넣습니다.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이제 두 팀 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해리 케인! 케인,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고즈럽 3-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로스 바클리 수비를 제치입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로스 바클리 반칙입니다. 네,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갑니다. 아, 상당히 좋은 위치까지 몰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직접 노릴 만한 위치입니다. 한 점 따라갈 수 있어요. 로스 바클리 골 포스트에 걸립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제임스 메디슨, 손흥민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데얀 클루셉스키, 자 한번 뚫어볼 수 있을까요? 돌립니다. 보이비에르, 에릭 다이어, 자 왼쪽 봤어요. 손흥민 로스 바클리 슈팅! 골라인 넘어가면서 이렇게 경기 끝나버립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반 선제골 덕분에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간 느낌이 있습니다. 네.